안녕하세요.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바디턴 스윙, 정말 여러분이 로망으로 삼는 스윙입니다. 바디턴 스윙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힘으로 거리도 낼 수 있고 묵직한 공도 칠 수 있고 방향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스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바디턴 스윙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레슨에서 여러분께 강조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챔질. 챔질은 골프 스윙에 있어서 80% 이상, 즉 타이밍을 관장하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거의 뭐 힘도 안 쓰고 있다가 팍! 이런 식으로 치는 거를 제가 챔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팍! 해서 순간 촥! 낚아채는 챔질. 그래서 챔질이 빨리 되면 왼쪽으로 가고 챔질이 늦어지면 우측으로 밀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운전과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특성에 맞게끔 챔질 해서 뭐 이와 같이 푸시 드로우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페이드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요, 주니어 시절에 기술을 배울 때 이 챔질을 가장 먼저 배워요. 그리고 배우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연습이 많아지다 보면 몸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관절을 이용을 해서 큰 힘 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치면서 연습하는 척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면서 아주 부드럽게 치는 듯한 프로다운 스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니어 시절에는 이렇게 해야 거리도 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쫙 들어오도 나오는데 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절엔 다 비슷해. 그냥 정확도도 별로 없고 일단 그린을 올려서 퍼팅 운 좋은 사람이 우승도 하고 뭐 입상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프로 레벨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관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스피드는 나오지만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가락 관절,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을 최소화시키는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면서 공의 방향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가 되면 될수록 그립이 훨씬 단단해지면서 꽉 잡죠. 왜? 몸하고 일체시켜야 되니까 일체시킨 상태에서 꽉 잡고 몸을 돌리는 형태로 이렇게 가줍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 라인이 도는 것보다는 쭉쭉 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드로우를 친다 하더라도 쫙쫙 도는 느낌이 아니라 꽉 잡고 몸으로 이런 식으로 치면 라인 자체가 이렇게 점잖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폭도 좁아지고 그다음에 탄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바디턴 스윙이라는 걸 연습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바디턴 스윙은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아무래도 비거리 손실은 약간은 있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손으로 타이밍을 만들지도 못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도 가운데 있어서 멀어가지고 있어 막 이런 분들한테 바디턴을 시킨다 그리고 바디턴은 좋은 것이다 강조하는 건 이건 처방이 아주 잘못된 걸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요 이 손바닥에 굳은살이 꽉 빼기 신지혜 선수 손 보셨잖아요. 선수가 될수록 단단하게 잡아서 좌우 편차를 줄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굳은살이 더 배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굳은살이 많이 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그립을 꽉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완전 느슨하게 있다가 공에 올 때 팍! 이렇게 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익히는데 여러분의 골프 평생을 투자를 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즐겁게 70대 타수도 칠 수 있고 80대 타수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디턴은 정말 거리가 차고 넘쳐서 이제는 거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정확도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 영상을 상급자가 보고 계신다면 그분에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중급자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행여 지금 바디턴 스윙을 연습하거나 배우고 있다면 그 스윙은 여러분의 골프를 훨씬 더 어렵게 할 뿐이고 거리를 쉽게 낼 수 있는 여러분에게 거리를 못 내게 가로막는 블락킹을 치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 다 빼고 있다가 공에서 팍 치는 이렇게 해서 그 순간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스윙이 여러분께 되기 전에 절대 바디턴 하지 마시고요.
이게 된다면 공이 너무 많이 돌아 이제 좀 조정해야 되겠어. 그러면 똑같은 스윙을 하되 똑같은 스윙이란 챔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립을 꽉 잡고 여기서 몸으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페이드도 칠 수 있고 드로우도 칠 수 있고 똑바로 칠 수 있고 또 다른 연습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바디턴 스윙 우리 골퍼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이 얻는 이득이 별로 크지 않아요. 챔질 연습하십시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